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말이 많은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이들이 끼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오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말이 많다 보니 얘기 끝에 꼭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쁜 농사철에 서로 품앗이를 할 때도 일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 일이 더뎌지자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친구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재물 또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재물이 모이지 않자 그들은 국립 끝에 깊은 산 속에 있다는 신령한 도사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몇 개의 고개를 넘고 또 넘어 겨우 도사를 찾아간 세 사람은 그곳까지 오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도사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가 생전 처음 보는 열매를 꺼내 그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1년 동안 입안에 넣고 있으면 재물이 모일 것이라고 하면서 1년이 지난 뒤 열매를 다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열매를 입에 넣고 집으로 돌아와 밥 먹을 때만 잠깐 빼놓고 하루 종일 입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입안에 가득 차는 열매를 물고 있으니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짓 발짓을 해야 하니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이 되자 그중 두 사람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열매를 뱉어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열매를 입에 물고 있으나 주머니 속에 넣고 있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그들은 그렇게 넣어두었다가 1년 후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매를 뱉어낸 두 사람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한 사람은 답답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열매를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자 이것저것 식구들에게 시키던 일들을 자신이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외양간을 치우거나 김을 매는 일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말없이 나가 묵묵히 일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저녁이 되면 이웃집 사랑방에 마실을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었는데 그곳에 가도 말을 할 수 없어 재미가 없자 초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동네에 일이 생겼을 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잘도 빠졌지만 이제는 그런 말조차 할 수 없어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도사를 만나러 갔다 오더니 벙어리가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이상하게 전보다 그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1년의 세월이 흐르자 세 사람은 다시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도사에게 주려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열매를 꺼내보니 열매는 어느새 새까맣게 썩어 있었습니다. 남은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그 자리에서 열매를 뱉었는데 그 열매는 도사가 처음 주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열매를 돌려받은 도사는 그에게 1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더 많아진 데다가 희한하게 재물 또한 늘어나 있었습니다. 도사는 그가 열매를 물고 있는 동안 남의 말이나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되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많아진 것이고 말로 남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것보다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게 되자 재물 또한 늘어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세 사람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왜 재물이 모이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고 도중에 열매를 뱉어낸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을 뒤늦게 후회했다고 합니다.